박근혜의 어제 그 옥중 낙서, 그쵸? 박근혜의 옥중 낙서를 보면서 언론이 대대적인 기사를 쓰는 거 보면서, 야, 이 나라는 아직도 박근혜의 세상, 박정희의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진짜 어제 박근혜의 옥중 낙서를 보면서, 야, 이 언론이 저 낙서를, 그리고 써준 것도 읽지도 못하는 박근혜의 어떤 그거를 마치 포장해갖고 박근혜가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보냈다. 야, 나이 기레기들 진짜 보면서, 야, 내가 기레기들 니들한테 한마디만 할게, 잘 들어. 야, 박근혜가 무슨 씨, 아우, 진짜. 독립운동하다가 깜빵 갔냐? 어? 박근혜가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깜빵 갔어? 어? 최순실이라는 어디서 무당년한테 그거 홀려갖고, 나라 개판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청와대에서 계지랄 떨다가 국민들에게 탄핵된 거 아니야? 야,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줄 알아. 아니,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줄 알아, 언론만 보면. 정신들 차려! 기레기 새끼들아. 누가 보면 막 탱크 앞에서 막 민주화 운동하다가, 진짜 정신들 차려! 대한민국 걷어내고 감옥에 있는, 인간을 무슨 대단한 것 같이 옥중 서신, 야, 써주는 것도 읽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아유, 진짜. 나 떠나 드세요, 어? 왜나 떠나 드세요라고 진짜 최순실이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 어? 아유, 누가 보면 진짜 민주화 운동하다가, 어? 독립운동하다가, 어? 감옥 가는 줄 알아. 참, 언론들 정신 차려라, 진짜. 응? 참. 아유.